태양계. 우리 은하의 오리온 자리에 위치한 행성계이자 모항성인 태양의 중심으로 8개의 행성과 외행성, 그 밖의 위성 및 소행성 등으로 구성된 우리들의 고향을 말합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의 궤도를 벗어나 약 50AU까지의 영역을 카이퍼 벨트라 하며 이 영역에는 소행성들과 외소행성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계의 내부 반경은 천체가 성간매질대에 진입하는 약 180억km까지 이르고 이 경계를 태양권 계면이라고 칭하는데요. 태양권 계면을 벗어나 태양의 중력 간섭을 받는 성간물질이 모인 1광년 내외까지의 영역을 오르투 구름이라 추정하고 있죠. 이 넓은 영역의 안쪽에는 태양계의 8 행성이 자리 잡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계에 대해 알아봤으니 태양계의 유일한 항성이자 태양계를 지탱하는 존재 태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가시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 일터나 학교로 향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동력과 에너지, 열과 빛을 주는 태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태양계의 항성이자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의 어느 생명체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양은 어디서 온 것일까? 태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했지만 근대적 이론의 틀을 갖춘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1950년대에 우주시대가 열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계행성이 본격적으로 발견되면서 태양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기존 이론들이 도전을 받음과 동시에 더욱 다듬어지게 된 것이죠. 즉, 지구로 전송된 바깥세상에 대한 지식 덕분에 태양계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우리네 모습과 왠지 닮은 것 같습니다. 1734년 에마뉘엘 스웨덴보리가 주장한 성운 이론에 따르면 태양계는 폭이 수억 년에 이르는 분자구름의 일부분이 중력 붕괴를 일으켜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태양은 홀로 태어났다고 알려졌지만 태양계 생성 초기부터 존재했던 운석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는 동위원소의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태양이 생겨난 곳 근처에 초신성이 여럿 있었음을 의미하죠. 초신성에서 나온 충격파는 태양성운의 밀도를 증가시켰고 중력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무겁고 금방 죽는 별만이 초신성이 되기 때문에 태양은 오리온성운처럼 무거운 별들을 생성해내는 항성 생성 장소에서 형성되었음이 틀림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태양계와 태양의 기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지구의 탄생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시점과 때를 같이 합니다. 원시 태양계, 원반의 태양 가까이 부분에는 갓 방출되기 시작한 태양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 휘발성 성분이 제거되면서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암석 종류와 철, 니켈 등의 금속 성분이 남게 되는데요. 이들은 원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합쳐지고 합쳐지면서 커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몸집과 중력을 가진 개체를 미행성이라 부릅니다. 미행성들은 보다 작은 소행성이나 성간물질을 유인하면서 성장하는데요. 미행성의 크기가 커지며 성장 속도는 가속되죠. 크기가 작은 소행성들이 충돌하면서 충돌의 충격으로 조각들이 흩어지고 크기가 큰 것들이 충돌하게 되면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탈출하는 조각들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원시 지구는 바깥 부분이 거의 녹은 상태를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원시 지구의 열원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행성의 충돌. 소행성의 충돌은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 원시 지구를 뜨겁게 가열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력 에너지. 원시 지구와 충돌로 인한 가열 때문에 조금씩 녹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뒤섞여 있던 철과 규소가 중력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요. 무거운 철이 중력 에너지가 낮은 지구 중심으로 쏠려 내려가게 되면 엄청난 중력 에너지를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죠. 세 번째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열입니다. 지구의 바깥 부분이 완전히 녹은 상태를 마그마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마그마 바다의 깊이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추정 중입니다. 중력 분화가 끝나고 낙하할 소행성들도 줄어든 시점, 지구는 점차 식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 닮아가는 것이죠. 마그마 바다가 식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지각이 형성됩니다. 지구 대기의 탄생은 암석과 마그마로부터 방출된 기체들이 지구 주위의 중력으로 묶이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형성된 대기를 원시 대기라 부르죠. 원시 대기를 이루는 물질은 소행성과 해성에 포함되어 있던 휘발성 물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지구가 식어가면서 마그마 바다가 식어 고체의 지각이 형성된 후에 원시 대기의 수증기 성분이 응결하여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내린 비가 원시 바다를 형성한 것이죠. 지각에 있던 염분들이 비에 의해 바다로 녹아들어가면서 현재의 소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형성과 지각, 바다의 형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고 말이죠.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태양과 지구의 기원에 관해서는 비교적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가설들이 주장되고 있죠.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화학 진화의 모델을 기반하는데요. 화학 진화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다룬 생화학의 한 분야로 생명의 기원을 원시 대기와 원시 바다에서 비롯되었다 설명합니다. 원시 바다의 해안가로 유기물이 밀려들고 유기물들은 파도에 밀려 바위, 해안의 웅덩이로 들어왔다가 증발되면서 점점 더 진하게 농축되는데요. 그 뒤 진한 유기물 수프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이를 원시 수프 가설이라 부릅니다. 최근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심해 열수구 가설입니다. 열수구 또는 열수분 출궁은 뜨거운 물과 가스가 지하로부터 솟아나오는 굴뚝형 구멍을 말합니다. 1977년 심해의 열수구를 탐사하던 과학자들은 이곳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초기의 유기물들은 열수구 주위의 황철석 표면에서 생성되었으며 대부분의 화학적 진화가 이곳에 축적된 유기물층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죠. 이 유기물층에서 일어난 반응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비슷하고 생성물들이 초기 세포와 진화했을 것이라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도가 넘는 해저 열수구에서 고미생물인 초호열성 메탄 생성균이 살고 있어 심해 열수구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외 다른 증거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티 크랩을 보고 계십니다. 서린개라는 뜻을 가진 바다 생물인데요. 2012년 남극의 바다 수심 2400m에서 발견됐죠. 깊은 바다 속에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한데요. 게다가 생물이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굉장히 낮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예티 크랩은 어떻게 그러한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열수구의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열수구 주변은 유기물이 풍족히 쌓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티 크랩과 같은 신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계의 기원과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뿌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를 안다는 것은 정체성을 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다른 우주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우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아내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들이었습니다.